또 이야기할 사람 있는지 충분히 토의를 하고, 예. 이게 또 숙련돼서 그 다음에 뭐가, 예. 지금 숨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게 이 법안이 오늘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왜 그걸 반대했어요, 그러면?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왜 반대를 했어요? 아, 반대하셨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정부에서 국민부가 반대해서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처리 안 된 법이에요. 그때 당시까지는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지금 표현 안 하셔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그때 농예예술이 아니셨잖아요, 아니, 그때. 그때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생산조정을 통해서 쌀값 정상화가 완성됐잖아요. 무슨 완성이 돼요? 언제인지 하는데 생산 과정 중에 한 번도 작년에 작년에 37만 돈 이상 저 격리를 했어야 되는데 27만 톤 격리한 그거하고 그다음에 격리를 12월 달에 조기에 10월 달쯤에 했었어야 돼. 12월 28일 날 격리 시작해서 쌀값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양곡관리법 우리가 얘기했을 때 민주당에서 반대하셨어요. 저희들의 맛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농민들, 애자는 농민들 가지고 여의도에서 이연이 야한이 따지면서 이거 가지고서 정치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해를 하겠는데 있어서 그래도 절차를 지키시라는 거예요. 절차를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 절차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뭘 책임져요? 오늘 다 난치게 해놓고. 아니 다음은 난치기를 해놓고 절차를 문제를 우리가 이연이 야한이 연해서 절차상을 하자는 심각한 겁니다. 오늘 거짓말을 하셨고 절차상을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네. 정말 오늘 너무 실망했어요. 네.